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오늘 시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일리 힌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네. 오늘 제가 2부에 지주사 있다고 하니까 센스 있는 분께서 이제 어디 있는 절이냐고 시주 좀 해야겠다고. 네. 아, 불국사처럼. 네. 지주사. 네. 아...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은 사실 좀 저는 좀 지루하게 느껴졌는데 오늘 그래도 시장 동향 한번 정리하면 재미있는 내용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시장 동향 바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뭐 힘든 장입니다. 굉장히 그 좀 좁은 폭의 길을 걷고 있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 가운데 이제 그 좁은 폭에 있는 종목들을 골라내는 데는 상당히 좀 쉽지 않고 기존의 포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또 옮기기가 또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넘어가기도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코스피는 10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보였는데요. 뭐 전일과 같이 코스피 25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가 역시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 규모를 확대하면서 금융투자의 현물 매수로 상승폭 확대가 유지됐습니다. 코스피는 종목 장세가 지속됐고요.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로 외국인 선물 매수세에서 상승세를 보였고 고객 예탁금은 다소 좀 정체가 지속되면서 경기선인 121선 부근에서 종목 장세가 계속 지속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대형주 중심의 순매수가 이루어졌고요. 다소 좀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면서 장중에 로봇이나 2차전지 관련주로 수급이 일부 좀 분산되기도 했고 삼성 관련 호재의 일부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최근 반등 이후에 테마 확산으로 차익 실현이 다소 나선 미디어나 엔터 쪽은 좀 주춤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부 대형업종 중심으로 이제 양시장 반등이 나서면서 지수는 양호했지만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느끼기에는 체감 지수 쪽으로는 좀 좋지 못했다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 선물 매수의 시총 상위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였고 제약과 전장, 로봇들도 상승했고 지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등은 초반 매물 출회 이후에 다시 상승을 시도할 모습도 보였다 볼 수 있고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와 금융, 기계를 매도하고 의약품과 운수창고, 통신 등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와 제약, 기계 장비, 게임을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유통 제외한 대부분 업종을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화학 매도, 2차전지 일부 매수가 들어왔고요. 달러 인덱스도 오늘 1300원 이하로 진입하면서 긍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 업종별 뉴스 외에는 크게 반응할 만한 시장 전체 재료는 없습니다. 다만 실적 기대감이 이어진다는 점은 긍정적인데 특히 반도체 업종이 올 4분기부터 내년에 실적 전망치 상향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쉽게 밀리지도 않고 매물 소화하는 가는 정도는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는 정도 수준인데 결국은 종목 장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뭐 에코머티, 레인보우, 신라젠 이렇게 진짜 급등 가능성이 있는 개인들이 더 좋아하는 종목들이 쫙 갖고 네, 시장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장이 마음 편한 장인데 네. 지금 지수가 상단 하단 다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수는 재미가 없으면서 종목별 온도차가 되게 큰 그리고 지금 같으면 뭐 로봇이나 일부 종목들만 뜨겁다 보니까 그 외의 종목들이 들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루즈한 저 같은 분들은 좀 지루한 그런 국면이네요. 아, 저 같은 분들 네. 와 본인을 높여서 아, 저도 힘들어서 네. 요즘 장 재미가 별로 없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다들 진짜 채팅창 봐도 우리 3프로 구독자분들은 오늘 장 끝나고 클로징 벨 할 때도 아, 좀 재미없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가볼까요? 전기차 전동화에 따른 수혜 기대감 그리고 내년 IT 수요 회복 전망 등의 전장 부품 상승입니다. 네, 뭐 미래에셋증권의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자율주행 관련된 FSD 12 버전 관련된 이슈도 최근에 부각이 됐고요. 뭐 반도체, 그러니까 IT 쪽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장 제품 등등을 포함한 종목들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인데 역시 24년 PC나 모바일 등의 IT 전방 산업의 건전한 어떤 재고 수준과 수요 회복 시그널을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포트를 통해서 이거 확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스마트폰 시장은 다소 좀 어려운 한 해를 지나면서 역성장을 좀 벗어나면서 24년도에는 5% 정도 상승하는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라 봅니다.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중국 시장이 좀 좋아지면 좀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와 관련해서 좀 종목
움직임이 좋았고 전장 부품 시장은 본격적인 수익 창출 비즈니스 진입 때문에 아마 선 진입한 업체 위주의 마진 개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스마트폰 부품 시장 전장 부품 시장인데 과거에는 스마트폰 부품 시장이 훨씬 컸던 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점점 진행이 되면서 23년 이후로부터는 25년, 28년도까지 전장 부품 시장이 스마트폰 부품 시장을 훨씬 더 능가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단가로 보더라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보다는 전장 쪽에 들어가는 게 단가도 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세가 확실히 23년 이후로부터는 전장 쪽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보는 것 같고요. 이제 스마트폰 시장 뭐 당연히 이제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고마진 유지의 본격적인 전장 사업의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부품사들이 있고 ADAS 경량화 도입이 전기전자 업체들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부각한다. 특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24년 7월부터 모든 차량에 ADAS 의무화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기차 원가 내에 비배터리 비중 증가 그리고 전기차 전동화 추세에 따라 고부가 전장 부품의 탑재량 상승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으로서는 카메라 부분이라든지 MLCC 그다음에 FPCB 수혜에 주목하자라고 평가했는데요.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 내연기관 대비 전기차 전자 부품 BOM 비중인데 BOM은 제가 찾아보니까 부품 명세서라는 의미로 좀 쓰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보면 내연기관 대비 전기차 부분들이 전자 부품 쪽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금액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표시해 놓은 부분이고 오른쪽 보시면은 내연기관 대비 전기차 단계별 비용 증가인데 결국은 자율주행 그다음에 연결성 전동화 전기차 쭉쭉쭉 넘어가면 결국은 이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래세증권에서는 카메라 부분에서는 ADAS 도입에 따른 라이다라든지 카메라 당연히 센서 혼용이 되겠죠. 센서 시장 동반의 성장이 기대된다 평가를 했고요. 카메라 경우에는 비용에서 센싱 쪽으로 변천이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 가격과 그 다음에 물량 증가까지 같이 이루어지면서 자율주행 레벨 상승에 따른 카메라 모듈과 장비 업체 매출 지속적인 증가가 되면서 관련주로서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그리고 퓨론티어 등을 이제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전장 부품 및 소프트웨어 시장 전망인데요. 여기 보시면 좀 이렇게 그 이게 무슨 색깔인가요? 약간 노란색 주황색? 예, 약간 옅은 주황색 노란색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센서 부분이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가장 커지고, 그 다음에 비중도 높게 형성되는 것이 센서 쪽으로 보이면 될 것 같고요. 요 88, 97, 116, 요 부분이요? 그렇죠. 88, 아. 97, 116. 센서가 제일 가장 크게 부각이 되는 쪽으로 네. 볼 수 있겠고, 오른쪽 보시면 ADAS 센서 탑재 개수 전망인데, 역시 레벨 2, 레벨 3, 레벨 5로 점점점 갈수록 이렇게 뭐, 레이다나, 라이다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들어가죠. 카메라도 물론 기본으로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어쨌든 레이다, 라이다 이런 것들 쭉쭉쭉 들어가게 되는 부품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MLCC 같은 경우는 기존 제품 대비 뭐 고온, 고압의 내구성이 높은 부가가치 제품군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역시 가격과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보는 것 같고요. 기본 스마트폰 대비 전장 내 MLCC 탑재량은 약 10배 정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단가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수요 업체로 당연히 MLCC는 삼성전기와 또 삼화컨덴스가 이야기될 수 있어서 삼성전기와 역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모습 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MLCC 산업별 수요 전망인데요. 역시 전장용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전장용 MLCC 탑재량도 이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와 자율주행 전기차로 넘어가면 상당히 높은 MLCC 탑재량이 스마트폰 대비 10배 정도 증가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FPCB 관련 경우도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BMS FPCB가 기존 와이어링 하네스 대비 무게가 50% 그리고 부피 같은 경우는 40% 정도 순이기 때문에 이러한 FPCB 높은 침투율 때문에 업체의 수요가 기대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주로서는 BH가 이야기 들었고요. BH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 아이패드 관련된 OLED 관련된 대면적화 부분도 탑재가 되기 때문에 네. 아이패드 관련된 OLED 수혜로도 BH가 이야기되고 있어서 관련된 종목으로 상당히 좀 좋게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EV 증량에 따른 주행거리 효율 향상 관계 그래프인데 이게 어떤 이야기하면 그 뭐 무게가 당연히 무거울수록 주행거리가 줄어들겠죠. 그쵸. 역의 관계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kg 무게가 증가하면 킬로와트당 주행거리가 0.0016km네요. 감소가 되니까 아무튼 무게가 가벼울수록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장화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자동차 내에 어떤 무게도 상당히 줄여야 되는 그런 어떤
미션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네. 주요 모델 내연 기간 대비 전기차 무게도 역시나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역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기차 부분이 좀 뭐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탑재되면서 무거워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와 그다음에 말씀드린 FPCB 그리고 MLCC 세 가지 쪽을 중심적으로 보면서 관련주로 언급하고 있는데 역시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삼성전기와 BH 정도 좀 뭐 이야기를 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뭐 카메라 쪽은 또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일단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좀 좋았다 볼 수 있겠고 마지막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이폰 프로 맥스의 주요 구성 부품 국가별 점유율인데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가면 결국은 한국의 비중이 14 프로 맥스에서 15 프로 맥스로 올라오면서 부품에 대한 증가가 한국 쪽이 많이 늘어납니다. 부품에 대한 의존도라든지 가격이 높아지면서 한국 쪽의 어떤 의존도가 또 높아지는 아마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부품 의존도가 한국 쪽에 좀 더 많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른쪽 보시면은 14, 15 모델 시리즈 원가 비교인데 역시 15 프로 맥스로 넘어가면 원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면서 부품의 의존도가 한국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LG이노텍이든 뭐 BH든 이런 종목들이 아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 전장에게는 확실히 대형주 중에는 삼성 전기가 상대로 주목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근데 LG전자 얘기는 없어요? 여기 안에? LG전자는 이제 자체적으로 전장 관련된 뭐 수주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부각이 될 수는 있겠죠. 아... 네, 오히려 이제 지금 일부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워낙 올해 안 좋아서 내년에 약간 LG 디스플레이가 또 너무 지금 기대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부분에서는 뭐 크게 잃을 게 없는 뭐 가격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애널리스트도 좀 있는데요. 일단 LG 그룹은 전반적으로 전장 사업에 좀 많이 이제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는 역시 연관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장 중에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되게 좋았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그러면 자동차 쪽 자율주행이나 뭐 자동전장 이런 쪽 엮이면서 같이 올라간 걸로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뭐 이번 그 사장단 인사에서 이제 미래사업 기획단 신설을 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래사업 기획단의 핵심은 뭐 세 가지 정도로 M&A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AI, 그 다음에 전동, 그 다음에 로봇 이 세 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세 가지 관련된 뭐 M&A 대상이 어떤 기업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국내 기업 중에 어떤 게 될지 그다음에 바깥쪽으로 해외 쪽에서도 어떤 기업이 될지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이번 미래사업기획단의 신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차 관련된 전장사업부라든지 그다음에 로봇, AI 이쪽으로 좀 굉장히 좀 힘을 쏟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글로벌 컨설팅 업체 KMPG에 따르면은 2020년 71억 달러 약 10조 1672억 원 규모였던 자율주행차 시장이 2035년도에는 1조 1204억 달러 약 1604조 정도 시장의 규모로 150배나 성장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 어쨌든 지금 자율주행차 시장은 가는 방향이 맞다. 이 전기차 성장하는 만큼 이만큼 자율주행도 가는 쪽으로 가는데 허들은 있습니다. 뭐 레벨 2에서 레벨 3로 넘어가는 허들이 좀 있어요. 그게 책임론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레벨 2까지는 운전자의 책임이 강한 반면 레벨 3로 넘어가면 제휴사 쪽에 책임이 상당히 강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허들을 넘어가면서 이제 어떤 기술적인 여러 가지 부분 완성도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좀 천천히 보면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시간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진행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테슬라가 30일 날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 출시 관련된 행사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FSD 관련된 12버전 이게 직원들에게는 이미 배포됐다는 이제 외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게 만약에 정말 대대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공식적으로 FSD 12 버전이 이제 공식화되면 약간 자율주행이라든지 AI 이런 쪽도 상당히 좀 많이 또 주목을 주가적으로서는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게 내년도 되게 중요한 먹거리나 중요한 트렌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2차 전지 업황 개선 전망 등의 관련주 상승. 네. 오늘 2차 전지 LNF 포함한 뭐 그다음 에코프로 그룹 이런 것들이 오전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좀 주춤할 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LNF 이런 종목들이 꽤 강하게 갔다가 그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면서 쫙 또 약간 주춤하게 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양극재가 왜 강하게 올라가다가 종가 무릎에 조금은 아쉽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KB증권에 따르면은 올 들어서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약 15에서 20% 정도 구간의 성장이 나왔을 때 주로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약간의 둔화 구간인데 캐즘이라는 표현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제프리 모어의 캐즘 이론이라 해가지고 이노베이터 그러니까 아주 제일 처음에 나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얼리 어댑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형성되고 그 중간 사이에 캐즘이란 단계가 형성되면서 좀 쉬었다가 얼리 메이조리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수요층이 발생되면서 이제 다시 고성장을 한다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과도기의 단기 성장통으로 판단된다고 KB증권은 이야기를 했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중장기 성장 기대감은 뭐 향후에도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단기적인 과도기 이제 성장통이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지금 서로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KB증권에서는 KB증권에서 커버리지 하는 2차전지 소재 6개 사이에 내년 연결 기준 합산 매출액 이제 추정치는 올해 대비로도 15% 영업이익은 39% 개선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 환경이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걸 예상했는데 역시 이 부분은 양극재 포함한 여러 가지 2차전지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올해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조금 안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좀 한 것 같고요. 리튬 가격 하락세가 올해 4분기를 바닥으로 진정될 것으로 일단 KB증권에서 예상을 했고 이익의 기저가 낮은 양극재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이 내년 정도부터는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중저가 전기차 시장이 확대 경쟁 강도 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재 업체들의 차세대 제품 개발을 위한 뭐 기술 경쟁이 활발하게 되면 아마 단가도 좀 낮추는 기술 개발도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띄워 주시면 지역별 전기차 침투율 전망인데 역시 이제 유럽이나 중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글로벌 전체로 보면 역시 뭐 중국이 가장 성장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미국은 아직은 상당히 낮은 성장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데 근데 미국이 왜 중요하냐 본다면 오른쪽 보시면은 테슬라 전기차의 전기 픽업 트럭 대당 배터리 탑재량인데요. 이게 테슬라 모델이나 뭐 모델 Y, S가 종종 있지만은 일단은 미국 쪽에 전기 픽업 트럭,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픽업 트럭 중심의 자동차가 많이 이제 수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체 배터리 탑재량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셀 업체나 양극재 입장에서는 북미 시장의 성장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선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역시 선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극재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사진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 비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연기관차와 그 다음에 전기차의 가격이 어느 정도 수렴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구간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면 보조금이 없다면 전기차를 사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얼리 어댑터 말고는 사실은 크게 사지를 못하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간격이 이제 이게 축소가 되면 결국은 내연기관차 살 돈으로 전기차를 사게 된다는 수요의 폭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결국 현재 최근에 이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추정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그 갭이 축소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에코프로나 뭐 LNF, 에코프로 BM 등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기는 했는데요. 근데 양극재 이 부분들은 윗꼬리를 달고 또 내려왔습니다. 머티리얼즈는 좀 수급적인 이슈가 있었다 보고 양극재들이 윗꼬리를 달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는 업황 개선이 내년 1분기까지 좀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BB리서치 쪽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재고는 쌓이고 있고 원자재 값은 연중 최저치이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의 수익성이 아직까지는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켈 가격이 16,000달러 하회하고 있고 이게 2021년 3월 이후의 최저치고 탄산 리튬도 연저점 경신을 했고 연초 대비 가격이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업체 3분기 재고 자산도 1조 원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액도 여전히 좀 불안한 거죠. 판가가 하락하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역대급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3분기 재고자산은 에코프로 BM이 1조 1,332억 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재고자산이 무려 1조 2,638억 원이나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3분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에코프로 BM이 483억 9,955만 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203억 정도로 재고평가 손실도 엄청나게 크게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이제 결국은 리튬이나 이런 가격들이 못 올라가면 이 재고 평가가 이런 것들이 역시 4분기도 마찬가지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뭐 재고가 빨리 떨어지면 이 영향이 좀 빠지 벗어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재고 자산 자체가 1조 원을 넘어가는 회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재고 자산을 떨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본다면은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업황 턴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키움증권이 지금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블룸버그 NEF라는 쪽에 관련된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그 리튬이온 배터리 팩 가격입니다. 2014년도부터 쭉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13년도에는 얼마죠? 킬로와트 시당 $780. 그죠? 근데 지금 2013년 같은 경우는 $139 정도 수준입니다. 지난해 161달러 대비로도 킬로와트 시당 14% 하락하고 있고 계속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제로 보인다는 건데 네. 통상 배터리 가격의 하락은 원래는 기술 혁신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원자재나 부품 가격 하락이 주 원인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키움증권에서. 그래서 원자재나 부품, 배터리 셀 등의 모든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생산 능력은 증가하고 수요는 거기에 못 미치니까 가격이 하락한다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역시 올해 LFP 배터리 셀 평균 가격이 NCM 셀 가격 대비 약 32% 아직은 저렴한 상태로 파악된다. 그래서 지역별로는 중국 배터리 팩 평균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126로 가장 낮았고 미국과 유럽은 각각 11%와 20% 중국 대비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 이유는 아직 시장이 덜 성숙한 시장이 미국이고 생산 비용이 더 높고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어플리케이션이 더 다양하기 때문인데 중국 시장 경우에는 올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에 따른 가격 경쟁도 나타나서 중국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BNEF 같은 경우에서 이야기한 아까 그 보고서에 따르면 24년 평균 배터리 팩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역시 139달러에서 지금 133달러로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향후 기술적 그리고 제조 혁신을 통해서 배터리팩 가격이 25년도에는 킬로와트 시당 $113까지 그리고 2030년도에는 킬로와트 시당 약 $80 수준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팩이 계속 빠지면 수익성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제 양적인 증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이 변화가 쭉쭉쭉 이제 좁혀질 때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결국 이제 수익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부분도 좀 기대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미래에셋증권도 오늘 이례적으로 코멘트를 장중에 냈는데 첫 번째 사진 보이시면은 탄산리튬 가격의 24년 1월달 선물 가격입니다. 그죠? 선물 가격 흐름이고요. 두 번째 사진 보이시면은 탄산리튬 가격의 7월 선물 가격입니다. 내년 7월 선물 가격. 물론 이제 선물 가격들은 대부분 다 약간의 좀 배팅이 좀 과격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변동성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추세적인 변동성이 좀 클 수도 있는데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튬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과 7월 선물이 톤당 11만 위안까지 하락했다. 이게 달러로 치면은 15,000달러 수준이거든요. 아니, 네. 저게 원래 얼마 전까지 14만 위안이었잖아요. 그래서 13만으로 갈 때도 더 떨어졌다 이랬는데 11만 위안까지 갔어요. 아, 현물 가격하고 선물 가격은 달라요. 달라요? 예, 예. 현물 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 13, 14만 요 정도 정도고. 이거는 이제 1월 물과 7월 물에 대한 선물 가격이거든요. 이게 이제 11만 위안까지 빠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설명을 하면서 시장 조사 기관마다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약 그 톤당 10만 위안, 그러니까 14,000달러 정도까지 하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 그 톤당 11,000달러, 8만 위안 정도까지도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시점으로서는 중국 춘절 전후까지 부진할 것이 의견이 많다. 그러니까 춘절이라면 1분기 정도까지는 계속 부진해서 더 빠질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S&P가 추정하는 탄산리튬 평균 캐시 코스트, 그러니까 이제 단가, 원가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톤당 11,000달러 수준. 올해 1분기, 올해 상반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약 보면 2019년과 2000년도에 급격한 다운 사이클 당시에 가격이 톤당 10,000달러 수준까지 하회하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안 좋은 줄 알았지만 그 미래에셋증권의 이제 그 애널리스트 이야기로는 결국은 예상 대비 훨씬 더 급격한 가격 하락 때문에 섹터 단기 실적, 그나 단가나 그 다음에 물량에 대해서 눈높이는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판가 추가 하향 조정과 배터리 추가 가격 하락을 예상한 OEM의 배터리 주문 이연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EV 가격 할인 가속 때문에 내연기관 대비 가격 패리티 도달 시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가격의 큰 차이, 패리티가 이제
전환되는 저점이잖아요. 그 점이 상당히 빠르게 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골이 깊은 만큼 EV 가격 패리티가 도달하기 빨리 오고 금리 안정화 내년부터 그리고 선발업체 중심의 어떤 컨솔리데이션 그러니까 어떤 구조조정이 진행된 이후에 다음 업사이클의 상승폭은 역시 굉장히 가파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 이제 미래세증권에서는 종목별은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되냐. 결국 종목별로 봐서는 밸류에이션의 하단을 논할 시에는 PBR 밸류에이션에 주목을 하자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또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나 이 부분들이 패리티 정도에 근접하면 Q의 증가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남아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가파른 성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거꾸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2차전지 섹터 자체가 성장성 살아있는 섹터라 면에서 조정은 진행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가격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그때 살 거냐는 관점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아졌다보다는 매수는 해야 되는데 언제 사야 좀 더 싸게 살 수 있지에 대한 고민하는 것 같고 그래서 리서치에서도 보는 건 결국 하단을 어떠한 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전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얘기할 때 하단은 뭐 실적 베이스 뭐 PR이나 PBR 베이스로 의사결정한다고 하니까 PBR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 또 금리나 뭐 된다고 하면 전기차도 더 많이 팔리겠죠. 그럼 Q가 좀 늘어. 네네. 네. 뭐 저는 지금 밸류에이션 부분으로서는 매력적인 구간까지 왔다고 봐요. 현재 전기차 부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주가 전기차보다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부 종목은 40배, 50배 정도 거래가 PER 기준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빠진 양극재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밸류가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장기로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종목은 조금 사모으는 관점도 나쁘지 않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지금 뭐 이게 댓글창에 뭐 2차 전지를 까면서 너무 신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시는 댓글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약간 현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지. 아, 당연하죠. 네, 제가 어떤 부분들을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보면서 신나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시는 말씀이고 오히려 저는 뭐 최근 다른 방송에 나가서도 2차 전지 조금 지금은 좀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단기에는 움직이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업황의 바닥론이 리튬 가격의 추가 하락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에 올라가기가 조금 버거울 수 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오늘도 윗골을 타고 빠진 이유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주춤한 부분이 있지만 근데 더 빠지기가 또 쉽지는 않죠. 현재 가격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좀 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으면 그거는 게임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비싸면 비싼 것 같다. 어떤 근거로 그런지 그리고 요건 약점이 뭐다. 이거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해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한 섹터에 대한 그런 믿음과 그리고 열정 이런 거가 이렇게 있는 섹터가 최근 들어서 있었나 싶으면은 근데 사실 그럴 만하긴 한 게 한국의 산업이었지는 전 세계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그쵸, 않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반도체 뭐 파운드리가 전 세계 호령하고 있고 뭐 배터리 역시도 그럴 수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때 OCI 때도 우리 태양광이 지구 다 지배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네. 자. 반도체 얘기 가볼게요. 내년 반도체 가격 상승 추세 지속 그리고 업황 개선 전망 등의 반도체 HBM 관련주 상승. 네, 반도체 이야기를 드리면 또 반도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극한 직업입니다. 극한 직업.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네. 지금 이 시간은 그날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섹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역시 반도체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최근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반복적으로 관련된 주가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이제 좀 안 좋은 섹터도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만 조금 반복되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 최근에 계속적으로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걸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이 업종을 제가 뭐 지금 현재 더 사라고 추천을 드리거나 강조하면서 굉장히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이렇게 언급드린 건 아닙니다. 오늘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진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뭐 결국은 이제 AI 열풍으로 인해서 반도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가격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뭐 방향 틀렸다. 뭐 당연한 똑같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그쪽에서 언급은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가동률에 대한 부분들은 보수적으로 보긴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디램 3사의 23년과 24년 생산 비트로스 전망인데 SK나 마이크론, 뭐 삼성전자 등등을 포함한 부분들이 일단 비트로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좋아지는 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일정 부분
회복되는 국면을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예를 들어서 뭐 HBM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야기가 오히려 좀 덜 오른 소재주를 좀 보는 게 어떠냐. 올해 감산 컷 때문에 소재주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내년에 가동률에 대한 일정 부분 정상화를 이야기한다면 올해보다 내년은 소재단에 대해서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재 관련된 주를 지금 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이제 아울러서 이제 유통 채널과 칩 업체의 보유 재고는 줄어들고 가격은 상승 추세가 이뤄질 것으로 이제 유진충과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DRAM의 평균 단가는 내년에 연평균 35% 상승한다. 그리고 DRAM 시장 규모는 812억 달러로 전년 대비 올해 대비 59% 성장을 예상했고요. NAND 평균 단가도 연평균 기준 12% 상승하면서 올해 NAND 시장 규모는 내년 시장 규모는 460억 달러로 올해 대비 33% 성장. 그러니까 NAND나 뭐 DRAM 역시 다 고성장으로 일단 올해보다는 좋아진다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기준으로 반도체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88년 만에 가장 낮은 17.2%까지 낮아진 상황인데 내년에는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17%로 메모리 성장률을 46%로 성장을 전망하면서 결국은 평균으로 회귀되면서 전체 반도체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7%대에서 내년에는 21.5%로 평균으로 회귀를 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좀 회복률이 올라온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 세트 수요 및 메모리 비트 수요 전망인데 이것도 PC 쪽은 좀 덜하고 스마트폰도 약간의 성장, 서버 쪽도 약간의 성장인데 DRAM과 NAND 쪽의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역시 유진태 전문가는 추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전체 반도체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역시 이 부분을 보시면 역대급으로 빠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반도체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17.2%로 88년 이후에 최저치까지 빠졌다는 거죠. 굉장히 빠졌던 부분들이 내년에는 이게 약 21% 정도까지로 올라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메모리 쪽이 이제 물량이 올라온다는 것은 충분하다. 이 보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뭐 오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고대역 메모리 HBM 필수 장비 3세대 하이퍼 모델 듀얼 TC 본더 그리핀을 출시했다 하면서 한 3% 정도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나 한미 반도체 좀 쉬었다가 2, 3% 정도 오늘 약간 반등을 주긴 했는데 그것은 삼성전자가 2.5D 관련된 패키징 장비 가운데 일부 일본으로부터 몇 대, 열몇 대를 이제 이렇게 들여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근데 그 장비는 대당 5억 정도밖에 안 한대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TC 본더와 좀 다른 거긴 한데 아마 이 부분들이 약간의 뭐 엔비디아 쪽에 물량을 받아서 그런 건가? 이런 이슈들이 좀 제기가 되면서 다소 조금은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막판에 조금 더 힘을 내면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왔는데 그 이야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예, 트렌드 포스에서 일단 나온 이야기인데 HBM 업데이트입니다. 이 보시면은 뭘 보이냐면 아래쪽에 빨간색 별표가 보이시죠? 노란색. 아, 죄송합니다. 노란색 별. 네. 그게 보면은 HBM 관련해 가지고 샘플을 준 거예요.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양 HBM3E 쪽에 샘플을 약 그 7월 말쯤에 줬고요. 하이닉스는 8월 중순에 줬고 삼성전자는 10월 초에 예, 8단 24GB 샘플을 제공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HBM3E가 아마 1분기에 품질 승인이 예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트렌드 폴스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삼성전자의 HBM3, 그러니까 3E가 아니고 3, 그 앞 제품은 24GB 품질 승인이 엔비디아의 12월 말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공식화되고 완료돼서 승인 통과가 됐다고 한다면 예전에 어떻게 됐죠? 엔비디아 관련해서 뭐 테스트 주고 삼성전자 됐다 할 때 그날 삼성전자 7% 올랐죠. 네. 하이닉스가 빠지고. 아, 설레네요. 예, 그런 이슈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12월 말까지 HBM3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트렌드포스 쪽에서는 12월 정도까지는 아마 이게 콜이 어떻게든 결과가 나올 거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설득력 있게 기다려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5D 네. 관련된 장비를 일본으로부터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준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약간 소설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설렘 포인트. 네, 잘 됐으면 좋긴 합니다. 관련주들이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결국은 COWOS 관련된 그 캐파가 없기 때문에 전자가 어쨌든 뭐 3E든 4든 언젠가는 할 거예요. 그 물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더군다나 HBM4 관련된 이제 제품 출시 레드맵이 있는데 뭐 베이스다이는 12나노 관련된 웨이프를 처음으로 사용할 거고 26년도에 12단 그리고 16단은 27년도 전망하고 있고요. 그때는 하이브리드 본딩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엔비디아와 AMD 하이엔드 칩 일정인데요. 이 보시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나 AMD 어떻게 칩이 나갈 것이며 관련된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표를 한번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HBM4와 그 다음에 이 관련된 HBM 관련된 3E와 관련된 서플라이어 프로바이더가 밑에 적혀 있습니다. 3E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그리고 4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가 TSMC나 삼성이 들어갈 수 있다는 트렌드 폴스의 전망 자료이고요. 아하. 이 부분들이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삼성전자가 12월 안에 만약에 관련된 HBM 관련된 엔비디아 쪽에 뭔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에 있는 장비나 이런 쪽도 뭐 꿈틀거릴 수 있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좀 다 되긴 했는데 네. 뒤에 조선 기자재 짧게만 한 30초 1분? 네, 뭐 간단합니다. 그냥 네. 선박 교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요 기대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DS 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 세계 선박 중에 탱커 37%, 벙크선 50%, 컨테이너선 40%가 결국은 카본 인텐시티 인디케이터 이게 CII라고 하는데 여기 규제상 D나 E등급을 부여받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조선소가 접근 가능한 교체 시장 규모가 올해는 2,700억 달러에서 2026년도에는 3,900억 달러로 엄청나게 이제 높게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조선소 기준으로 슬롯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교체 발주가 시작되면은 선가가 추가로 상승하면서 조선소 캐파가 부족할 거다. 뭐 첫 번째 사진 띄우시면 그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교체 시장 규모 관련된 자료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탱커, 벌크선 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컨테이너선 부분들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교체 시장 규모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 조선소가 접근 가능한 교체 시장 규모가 나와 있고요. 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은 전체 총 선봉량 대비 친환경 선박은 아직까지는 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넷제로로 들어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환경 선에 관련된 조선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조선 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선. 저도 관심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까 뭐 채팅창에서 맨날 다루면은 뭐 엔터,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미용의료, 저기 무엇이냐 변압기. 근데 그 말씀해 주신 섹터들만 계속 오르니까 이제 시황을 하는 입장에서는 맞아요. 핫한 걸 가지고 오시는 핫한 걸 가져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뭐 정치 테마 이야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극한 직업 우리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